안녕하세요, 장이장이요. 안녕하세요, 나루강이요. 다르잖아, 인자. <인자. 웃음> 아니, 누님 여기 뭐 온 거요? 아, 나 30년 만에 산에 와서 비 한 번도 안 오고, 근데 고사리 있는가 보려고 뜯으다가 고사리 찌개 해 먹게. 고사리 찌개 해 먹게? 조기찌개. 조기찌개? 응. 아, 질까신 게로 왔지, 산에는 들어가도 뭐지, 무섭어요. 자, 오늘은 말이요, 딴 게 아니고, 누님하고, 날도 선선한데, 나물도 여러 가지 한번 고사리, 치나물 뜯고. 아니 근데 운동화 신고야지 왜 장화를 신고 하시냐. 비 안 묻은 게 그리다 비 안 묻으면 한 발도 못 걸어가 묻었어. 하여간 내가 잘 살살 댕길 테니까 가요. 알았어. 고사리하고 저 찔레. 찔레. 찔레 끊어. 나는 못 끊어. 그 찔레는 내가 끊을게요. 찔레나무 밑이가 옥사가 많어. 아니 무슨. 이렇게 텐는 여기 위에 있지. 요런 것이 맛있어. 맛있어? 요런 게 맛있어. 고사리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딱. 이거 고사리 밥도 좋다며요. 밥이 좋아, 밥이. 응. 그게 더 맛있어. 그게 더 맛있어. 막, 그놈은 미끄럽고 안 만난데. 똑같은 것들이 다 끊어가 버렸구만. 이게 찔레인데, 누님.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누님.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거 있어 먹었어.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요거부터 이렇게 까가지고. 까지, 안 까지, 이상 먹어. 쭉도 있다. 어, 칙. 칙수는 한참 깨물 안 먹거나 막 배가 벌떡이구나. 칙수도 좋아. 칙수는 사는 게 좋아, 진짜. 옛날에 뭐 그냥 나무에다가 봄에 풀이 갖고 놓으면 그런 거 막 논에서 빼먹고 그랬어. 큰 거. 아 좋다. 요거 봐, 요거 치. 요런 게 좋은 거. 요게 말려가지고 요걸로 칙차. 맞나? 맞나지. 여기 치 있네. 응. 누님. 캐야지, 캐야지. 여기. 그래, 칼을 가깝지. 아, 뭐 칼 뭐 손으로다가 싹싹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야, 치나물 아주 끝내주네. 개미치도 캐자. 이게 또 먹는 나물이야. 씹어가기 대가리를 잡댕이 싸서 못생겼네. 족 같은 거. 아니 30년 만에 산에 와가지고 나물 이름을 안 잃어버리고. 아니지, 옛날에 너무 캐갖고 저 이리장까지 갔네. 팔로 임실에서 이리에 이리장까지 가? 이리? 그럼 이리 약강이 참. 거기까지 참, 가서 판단 말이야? 안 입은 것이 없어. 다 입었어. 참. 가물고 갔고, 약강도 가고. 지향꾸미 있다. 이 지향꾸미.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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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줄 알고 나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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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도 보니까 뭐가 꼬부러져 있어서 보니까. 이제 산에 들어가도 못 오겠네. 비 안 무서워서 산에도 못 오는지. 아이고 가슴 벌렁벌렁하네. 하도 사람들이 다니니까 없구나. 없어. 여기는 꼬다리가 없구나. 꼬다리가 없구나. 눈구멍은 너도 안 아프겠네. 고사리가 가뭄에 콩 놔두더네. 아우 통통하다 아시라고. 이 썰이 맞았구나.
어이구, 여기도 있네. 어이구. 누님! 누님! 빨리 일로 와, 일로, 일로. 요래다가 다이아몬드 불리는 거. 누님, 요번에는 조기 좀. 이 똥구멍 눌러 꺼내마이. 여기를 눌러야 해요. 눌러야 돼? 응. 아, 밑에를? 응. 누르라고? 응. 고사리가 눈 내린단 게. 눈 옆에 내려? 있어도 안 비어. 어, 귀사리가? 응. 근데 이제 비 올 때, 비가 부실부실 오지? 응. 그럴 때 이제 아침에 일찍 새벽에 가, 사람들이. 그럼 잘 보여. 아, 새벽에 가야 잘 보여? 아니, 비 올 때. 비 올 때? 어, 이거 아주 연한 게 이렇게 크네.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지? 이야. 이따 큰일 있다. 누님, 이거 봐. 이렇게 해야 딱 좋아, 이렇게. 요렇게 이도 많이 끊었거든, 나는. 그렇게? 누님은 원천 아직도 눈이 좋으신가 봐. 눈이 좋지. 근데 고사리가 눈 개린단 게. 어, 아.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먹고 살이구만. 누님, 약간 앉았다가, 그려. 나물도 좋지만은 허기 져서 조금 쉬었다 하자고. 어이구, 조기 세 마리는 큰 걸로 세 마리 하면 나도 많이 뜯었쇼. 고사리. 이거면은 뭐 조기 큰 거 세 마리는 충분히 하잖니. 더 해야지. 더 해야 돼? 누님, 이거 가방 언제 샀습니까, 이게? 산악회 때. 산악회에서? 산악회 때. 아, 그 전에 산악회도 다녔어? 아, 역전에 산악회 있었지. 아이고. 칠성사이라를 사왔네. 칠성사이다. 직화 불고기 김밥이요. 산에 올 때는. 아, 아이고, 뻥 뚫리네. 뭐지 뻥 뚫려? 사이다. 그전에는 김밥 아니면은 벤또다가 사갖고 왔다니요. 아유, 맛있다. 맛있지? 줘봐, 누님. 산새도 저렇게 울고. 맛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오면 진짜 좋은데. 그래. 그놈하고 틀린 게 왜 이놈하고 똑같아요? 약간 틀려요. 하나씩 드셔봐요. 이건 뭐요? 계란 김밥이요, 그건. 틀리구만. 마늘은, 딴. 마늘 드세요. 어떻게 먹어? 고사리 끊으려면은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 비 올 때 가야 해, 비 올 때. 응. 요새 중산 고사리 많이 나오지, 싸고. 그지? 여고사리가 진짜 맛있어. 꼬들꼬들하니 맛있어, 여고사리는. 지놈을 먹으려고? 어. 씻도 않고 먹어? 김밥 하나 딱 넣어가지고. 속광을 먹어야지, 그러면 이 속광 깨까든 놈을. 자, 봐. 야, 산에 오면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 된장, 고추장만 있어. 향이 좋아.
먹어봐. 진짜 향이 좋아. 산에서 이렇게 뜯어서 금방금방해서 먹으면 저기서 싸갖고서 된장이랑 갖고 싸먹으면 맛나. 향이 훨씬 좋지. 오늘 먹어. 이제 밥도 먹고 했으니 김밥도 먹고 했으니 조금은 더 뜯어야지. 이렇게 캐갖고 가게. 조금 더 뜯어가지고 슬슬 넘어가자고. 오래가면 사는 게 진짜 좋네. 그죠? 집에 안 가고 잡네. 여기서 주무실 때 그럼? 아니. 어디서 자? 아니 내가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닐로다가 이렇게 천막 해줄게. 아 여럿이 살면은 살 수 있지. 여럿이 살면은?